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아시나요? 2020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과연 무엇일까요?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의 3대 추진 방향은 첫째, 투자 확산 및 지자체 중심의 효율 향상. 둘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향식 참여를 통한 수요 관리. 셋째, 선제적 에너지 전환 확산을 지향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 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6차 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에너지 원단이 13%, 에너지 소비 9.3%를 감축하여 제5차 계획 대비 각각 에너지 원단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대 추진 방향별 핵심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확산,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유망 사업의 자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EERS 도입, 건물 제로 에너지화 등으로 신투자 시장을 창출하고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촉진하여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자발적 소비 저력과 소통 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형 수요 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 및 수요 관리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비 효율 등급제 개선을 통해 기기 효율화 신가치사슬을 확립하고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 그리고 고효율 저소비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